프랜차이즈가 된게첫 해에 바로 어떤 엄청난 변화나 다른 게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점점 더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리그도 그렇고 대본의 팀들도 좋은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2군 리그에서의 좋은 인재들의 양성이라든가 그 친구들의 어떤 등용, 뭐 콜업, 뭐 여러 가지 해가 투자 여러 가지 했을 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KT의 출사표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출사표도 네, 말해주시죠. 아, 이 정도로 KT랑 제가 존재감이 없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천천히 발전하는 데 목표를 뒀고 좀 길게 보려고 했는데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존재감을 뿜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담원을 비롯해서 뭐 어떤 팀이 될건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언더독의 반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육갈 선수도 얘기 들어볼 텐데요. 사전에 주어진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서 드리는 건데 포머스의 김용우 기자님께서 밑바닥을 경험한 가운데 2021 시즌을 어느 때보다 기분 남다르게 맞이할 것 같아요. 시즌을 맞이하는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나머지 9명의 미드라이너 중에서 꼭 넘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분과 이제 넘고 싶은 미드라이너 이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담원의 쇼메 형이 제일 잘한다 생각해서 그 쇼메 형을 이기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출사표도 시원하게 던져주시죠. 어떤 팀이든 저희 KT를 만났을 때 KT 얘네한테는 좀 빡셀 수 있겠다. 질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